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알고 있는 임미자입니다. 예. 파이팅 넘치고, 정도 넘치고, 멋도 넘치는 임미자님과 또 함께 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임미자님의 애통만극 아들 구하기 사탄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또 연달아 또 결핵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입원했던 북한군 결핵병원이 실상과 아들이 병증상에 대해서 또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파. 평안남도 오파 54병원에 입원했다고 편지. 병원, 병원 정식 명칭은 어떻게 되나? 호사군이 조선인민군? 제54병원, 결핵병원. 결핵병원. 북한에는 그거 결핵병원이 하나밖에 정군 없습니다. 쪽으로 하나밖에 없다. 전 군부라고 생긴 데는 비행사들, 어째 비행사들까지 아브라 결핵이 걸려 여기로 와요. 아니, 나라 자체가 족골인데, 비행사 노르마 주던 건 옛날 이야기지. 아, 비행사들은 최고로 잘 먹이겠는데. 제가 평성 시내에 천을 가져갔잖아요. 그래, 그 시장에서 천을 다 팔아요. 파는 게 보름 내지 스무 날 걸립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한테 다그 즉시로 돈을 못 주고, 팔려야만이 돈을 준다고. 아이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매일 그 시장에 내가 천을 남겼던 그 매장에 천이 남아있는가 본단 말이에요. 팔려서 매다수로 줬던 거 명단을 보고, 그다음에 돈 계산해봤고, 계산해봤고 하다 나면 꼭 보름 내지 스무 날 걸립니다. 이게 전문 천장사회, 이렇게 장사 돌아가는 나름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돈 노름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를 먼저 내가 무산으로 보내요. 나는 아들인 대로 업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이득금이 나오는 거 본전은 간에 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득금을 저는 그거로 가지고 이제 그 집식구들이 내 가지고 들어가 쌀값을 조금 내놓고 나머지로서는 아들을 영양 보충할 수 있는 거. 그 평성 시장에 이 한국에서 넘어온, 근데 그게 유엔으로 오는 건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유엔을 거쳐서 한국에서 북한을 지원한 게 자존심이 안 맞겠다 하니까 유엔에다가 주는 것 같아요, 약품을. 그 인민들은 다 알아요. 이미 도쭈 도쭈 합니다. 남조선 결핵약 도쭈를 한단 말이에요. 평성시장에서 약품 좀 들어 사고, 그 저기 그 개를 잡아서 파는 매장이 또 있어요. 그 개고기 뭐 반치, 그다음에 설탕 이래가지고 그 주인집, 제가 원래 그 주인집 거기서 막, 거기는 딱 구멍 탄 때도 막 연탄을 떼는데, 그 유모 가마에서 발랑발랑발랑 다. 그래서 식혀가지고 이제 개엿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래에다 담아가지고, 그 어파까지 가는 서비 자동차, 돈을 내고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서비 차잡이라고 합니다. 서비 자동차. 소비 차잡이 국가차 갖고 개인이 유동인구를 실어 나눠 가지고 국가에 돈 얼마 내고 운전수가 얼마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기 골목골목 다니는 사람들 보고 물어봅니다. 어파 쪼고 가는 서비 자동차 그 장소가 어딘가고. 그래 또 물어보면 또 그까지 걸어가고. 그래서 전체로 북한은 걸어다녀요. 그래서 그 장소까지 가니까 사람들 정말 이렇게 자동차 하나 오길 기다립대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사람들 보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어파까지 맨디인가? 그러니까 80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100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차를 탔어요. 그때 돈을 냈던지 담배를 냈던지 기억은 잘안 나고, 어쨌든 뭐 내야만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화물 자동차예요. 국제함에 앉아야 돼요. 그렇지. 거기 가서 콩나물 시루처럼 앉아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은 끼워가지고 소리를 치고 울어요. 그래도 누구도 그 살피를 안 받아요. 다 이렇게 일어서요. 차한 번씩 히뜨리뜨람 똑같이 콩나물 대가리들처럼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여기 오파래요. 그래서 여기 오파에 내렸어요. 내려서 여기 군부대 결핵병원이 어딘가 하면 사람들 다 압대다. 그 알겠지. 오파니까, 그 군에 있으니까. 아, 그 서비 자동차 거기 내려서 또 뭐, 논두렁물로 해, 뭐, 어디 길도 없는지, 어째서 고생하며 그 정문까지 갔습니다. 어디 부대에서 왔다는 거 이름 되니까, 무슨 이런 문서로 뒤집대다. 문서로 뒤집어가지고, 그 정문 버텨서는 군대가 나와서, 그 호동을 알려줬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정문에서 이제 그 보초가 그 문건을 보는 사이에 배나 메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바지만 입고 우통도로 다 벗고 군대가? 군대들이 건물 하나 짓는데 단가를 들고 계속 뛰어요. 단가에다 뭐 넣고 씻고 브로커도 담고 환자들인가? 환자들이? 난 그게 환자들인 거 몰랐어요. 어어. 모르고 건물 하나 저런 거 또 새로운 병동. 그러니까 병동을 자꾸 늘큰단 말이에요. 무슨 저건 또 저래 짓는 부대가 저래 따로 있는 매다 했는데 아무튼 그 병실이 저기 어디라고 무슨 어느 도시로 온 것 같을 때다. 무슨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지. 그게 다 병원이야. 몽땅 병원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정문을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렇게 가는 도로, 그러니까 거기 다 가로수를 많이 심었을 때다. 그것도 이렇게 가로,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들랍니다. 왼쪽으로 꺾어들어서 제일 마지막 허동에 들어가서 물어보랍니다. 겨우 찾긴 겨우 찾았어요. 그래, 들어갔어요. 거기 가니까에 허동마다 의무실이 따로 있어요. 의무실이 따로 있고, 간호원실이 따로 있고, 거기 무슨 보초가 또 있을 때다. 그래서 아들 이름 대면서 이제 그 민항에서 이래 경비 중대에서 온 저기 나이는 몇 살쯤 됐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저기 간호원실 알려줄 때다. 복도 쭉 보이는데 그 뭐 간호원실, 뭐 의무실, 이 무실마다 있을 때다. 그래 그 간호원실 턱 들어가니까 간호원이 몇 명 있을 때다. 그래서 또 간호원들이 영 삽삽합대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들 데려올 터이니까 기다리래요. 그래 기다렸어요. 한동안 기다리니까 우리 아들이 없대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병원에 입원시킬 때 보고 우리 시누이 가서 한번 갔다 오고 지금 얼마 안 있어서 만났단 말이에요. 얼굴을 턱 보니까 부대에서 봤던 그 들어갔던 눈은 다 나왔을 때다. 그리고는 얼굴은 살은 하나도 없고 희끼가 없을 때다. 전 절대 아들 앞에서 눈물 안 보였어요. 아들이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한참 얘기할 거 다 얘기 나누고 자기네 그 병실로 가자요. 그랬더니 병실에 사람이 몇이냐 하니까 침대가 이쪽이 6개, 이쪽이 6개, 12명입니다. 그래, 거기를 갔어요. 그래, 가서 음식을 가진 거, 우리 아들 따로 먹일 거는 내놓고, 그래, 두루두루 간식을 싸가지고 거래 펼쳐서, 그건 또 땅바닥이 이렇게 시멘트 바닥이 뭐 장판도 없었대다. 근데 저 바깥으로 불을 떼면은, 따끈하겠구나. 그게 아파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네 그 허동은 아파트가 아니고 이게 단층집입니다. 이게 시멘트 바닥이 아무것도 깔지 않았는데 거기가 그래도 두근두근 매지근한 게 지네 차고 선뜩하진 않았을 때 그래 온기는 약간 있었겠구만. 거기다가 이제 뽀폐고 음식들 가진 거 동그랗게 앉아서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간식은 아들 간식 침대 거기 모서리에 거기 또 이렇게 사물함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어놓고 아들 데리고 그 뒤에 야산이 있을 때다. 그래 데리고 저기 나갔어요. 나가서 아무튼 많은 말을 했는데 네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침륜성 결핵이라 합니다. 침륜성 결핵. 저는 결핵에 대해서 종류를 모르잖아요. 엄마 나는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개방성 결핵은 아니다. 그러면 개방성 결핵하고 침륜성 결핵 차이가 뭐야 하니까 개방성 결핵은 다른 사람들 막 전파력이 옮겨 가는데 우리 요 병실은 몽땅 침륜성 결핵이 돼서 여기 있는데 저 침륜성 결핵 침륜성이란 게 뭐야 할까 요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서 마구 쓰고 있는데요. 아직 벌레가 이렇게 사람의 이 파먹지 폐를 파이 먹을 때래요. 이제 그것들이 막 펼치고 나서 막 폐를 먹을 때 결핵이 개방 결핵이랍니다. 도대체 약은 뭐 먹냐고 딱 이손이 찌뚜 하나만 준대요. 북한에서 이손이 찌뚜란 말 많이 들었죠. 북한에서는 결핵 환자면 무조건 뭐 이손이 찌뚜 하면 많이 시린 그다 하잖아. 주사가 없대요. 주사가 없고 이손이 찌뚜로 새벽에 딱딱 준대요. 그 다음에 약 하는 말이
엄마 근데 나는 여기 있기 싫습니다. 왜? 엄마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날 밤 자고 나면 저쪽 허동에 또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한날 밤 나가면 저쪽 허동에 또 죽어나가고 죽어서에 단가에다 싣고 나가는 게 자꾸 눈에 띄운대. 아. 근데 그거 절대 부모들 아예 알린대요. 어디 갔다 다 파묻은 다음에 부모들 알린대요. 아이고. 어째서, 아가 앓기 시작하면 자기네 이렇게 약이 없어서 이 손이 찌도록 하나만 먹이면 부모들인데다 왜 할 맡기지 않습니까? 못 오는 부모들도 있잖아. 가난한 자도 있고, 근데 저는 난돌이도 있고 다 다른데 왜 알 전보를 안 쳤겠어? 아들 병 고쳐줄 능력이 없으면 차사도 못 가고 면회도 못 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 야가 이린단 말이에요. 엄마, 병사들도 다 결핵 걸려 옵니다. 엄마 땅코병들도 결핵이 걸려 옵니다. 육해공군이 여기 다 옵니다. 야, 근데 저기 저 전문 곁에 저 그 아파트지 건물을 건설하는데 저 사람들 건설 부대 엄마 그게 몽땅 환자들입니다. 결핵 환자들을 지금 예. 일시키나? 근데 엄마 나는 여기 있을까에 엄마 무대에서 있기보다 또 힘든 게 있습니다. 뭐인데? 엄마 이게 호실자에 밤마다 되면 도둑질할라 똘간해 보냅니다. 호실장이 있대. 그 병실에도 호실장이 있겠구나. 네. 지도 결핵 걸려온 호실장이. 네, 네, 네. 엄마 그래도 부대에 있을 때는 주는 밥이나 먹고 군무나 서고 청소나 하고 이랬대는데 엄마 여기 올까 환자 돼서 낮에는 그새 집에 이렇게 누워서 주는 병실에 있는데 밤이면 떨간해보는데 난 도둑질 할 줄 몰라서 엄마 빙기 들어오면 코피 다 터져놓게 때려놓는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왜 착하디 착합니다. 그런 아르고시 도둑질을 못해가 좀 때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빈손에만 들어오면 두들겨 놓는답니다. 엄마 난 이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 한 번도 못 도둑질 해봤니? 엄마 네 한 번 딱 성공할까 그 다음부터 담이 좀 큽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로 어찌 뭐 이거 영웅이 되라고 군대를 내보냈는데 도둑놈이 됐냐 도둑놈이 됐냐? 우리 엄마 됐어요 이건 병원이잖아요. 엄마 내 부대 나가 안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 옳다. 그래 무슨 도둑질을 어떻게 했냐? 계속 맞아대니까 못 견디겠다. 어제는 도둑질 하던 집에서 맞아대나 들어오면 맞아대나 똑같겠지. 네 이거 한번 해보자. 그 병원 주변에서 있잖아요. 한 2, 3천 미터, 5천 미터, 2, 3천 미터만 나가면 다 민가예요. 다 사민이에요. 야,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 군대들을 달려내. 아이고. 다 땅집이란 말이야. 그 땅집에 딱 갔는데, 여름이니까 문을 확 열어놓고 자더래. 뭐 에어컨 있으니까. 선풍기가 있어. 선풍기 있으니까.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기라는 게 없으니까 새까맣고. 다 문들을 열고, 앞뒤 문을 다 열고 자더래. 그 다음에, 살인문 대문 바깥에서 계속 생각을 했대요. 근데 농촌은 이렇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식구들이 조롱조롱 누워 자는데 이 머리맡에다 쌀자루 들을까나? 그게 밖에 자리가 없어. 예, 농촌 집은. 창고가 바깥에 창고에다 놓으면 도둑이 가져가겠지 해서 머리맡에 놓고 잔대요. 도둑이 군대들이 도둑질했다가 개랑 못 키운대요. 개 어느 순간에 다 도둑질하겠다 잡아먹길래 그래 대문 바깥에 오만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 어찌 또 맞아 될까 이제 들키고 살랑 걸어가서 도방 위에 올라섰대요. 살짝 올라서서 뚝 뒤져볼까 집 식구들이 한 칸에 저러렁 누웠대요. 한 서너 명이 조용히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거 찍어 조용히 대문 바깥에 나서 그 다음부터 주랭 나가고 집 빈대기로 뗐겠구나. 있대요. 한번 이렇게 도둑질에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 않더래요. 근데 매일 해보낸대요. 매일. 에? 어떻게 살겠어요? 밥은 뭘 먹이더래? 밥은 이 밥입니다. 그럼 몇 년도에? 2002, 2003년 이때예요. 2003년도 여름에 가를
병원에서 완전 떼가지고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갔다고 가나온 실에서 재웁니다. 아들과 왜 안 물어봐 계서 밥은 무슨 밥 주니 이 밥 준대요. 반찬은 아이가 반찬도 뭐 조금 서너 가지 주고 근데 그 병원에서 있잖아요. 국을 주는데 계산이국 오리국 소고기 소고기도 에 저기 어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도 고기국은 안 떨굽디다. 아 고기점도 있고? 예? 오. 그래서 내가 왔다 해서 이렇게 이런 쟁반에다가 반찬에 밥에다 이렇게 해서 간호원들이 잘, 어머니 저희도 딱 이렇게 먹습니다. 어머니 더 잘 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착하네. 간호사들이 이렇게 날라다 주는데 제가 이거 먹으면서 뭐 구멍에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좀 이거 좀 더 냉게 먹이면 안 돼. 오, 어머니 여기 환자들은 예, 배불러요. 밥은 맘대로 준대요. 계산이 고기가 왜 그렇게 많아요? 계산이 고기가 딱 개고기 맛있대다. 국도 맛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고 내가 그랬지. 야, 너네도 그렇게 내 지금 먹는 것처럼 엄마 먹는 거는 배부릅니다. 근데 왜 자꾸 도둑질을 시키냐 할까? 이 도둑질해서 알고 가져온 거 이놈이 조상 새끼가 호실상 새끼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옷을 싸입고 담배를 싸오고 술을 싸오고 그거는 병원에서 알려주니까 네. 툭 굳다고 수삭질하길래 도둑질에다가 하지 배고파 그러는 건 아니래. 아, 그거 참 어쨌든 결핵병원은 2003년도까지 이렇게 먹인답니다. 근데 여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병원 주변을 빙빙 돌며보면 여자들이 바깥에 나와 햇빛 쬐임 하는데 여자들도 군대 결핵 걸려서 온 여자들 차마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그저 피기 안 나고 예. 목이 가르다 자고 예. 머리는 무슨 정신병원 환자들을 깎아놓은 것처럼 싹 다 이렇게 중발머리로 깎아놓고 해. 어째 남자들이 영양실조 걸린 모습보다 그 처녀애들이 영양실조 결핵에 걸린 그 모습 차마 눈뜨고 못 보겠습니다. 아... 이 가슴이란 게 절벽이에요. 빼 말라서 완전 절벽이에요. 그 저게 그 저게 개 말하는데 요군 북한군에서 요군 너 생리대 내주니까 군대 나와서 6년 동안에 두 번 딱 받았는데 생리를 아예 안 한대. 싹 없어졌지. 얼마나 여자들 먹지 못하고 노동 강도가 센지 생리를 안 한대. 처녀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 손이 찌또 하나만 준다길래 담당 의사를 만나서 담당 의사를 만나서 선생님 우리 아들을 물어보니까 투약은 뭘 하는가 하니까 이 손이 찌또 딱 하나 한 가지만 새벽에 먹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결핵 치료를 이렇게 합니까 원래 이 의학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아, 아직 침륜성이기 때문에 이 손이 찌또를 몇 개월 먹이면은 몇 개월 균이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 시름 놓고 가보세요.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내가 약 싸온 거 다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파는 저기 남조선에서 넘어온 도주약이라는 건데 제가 이걸 더 두고 가겠으니까 약을 이거 시간별로 맞춰서 먹이지만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Why?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니 결핵이 오면 다 이걸 먹여서 어머니 결핵이라고 해서 그저 일률적으로 결핵기는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결핵기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주약을 야를 먼저 먹이면은 야는 그 약에 눌려와서 이런 못 썬대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가지고 그냥 가세요. 가서 다시 도로 팔아서 여기를 쓰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를 그 우리 그 아까에 따라 좀 보여주시오. 그래 보니까 그 피를 두 개로 그렸습니다. 사람 모양을 더 그리고 피를 두 개로 그렸는데 그래 보고 이쪽에 오른쪽 가슴인지 왼쪽 가슴 여기다가 볼펜을 점을 똑 찍어놓고 이거 봐요 어머니
병이 심하진 않습니다. 요 정도는 이 손이 찌뚫려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왔어요. 그 다음에 무산에 들어가서 다시 천을 찍어가지고 나오는 게, 그것도 중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간에 팔고 들어가서 이제 또 한두 달 있다가 또 나온다. 아, 이 요즘 북한에 그렇게 뛰는 장마당이 역동성이 아예 없잖아. 네네네. 구매력도 네. 약하고. 그래서 또 이제 한두 달 기다려서 중국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에 찍어가지고 또 평성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천 또 찍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평성에서 팔아가지고 또 그 서비스 자동차를 타고 어파까지 왔어요. 그래 들어가서 담당 의사 보고 또 깔따로 보자 했단 말이에요. 점을 똑 찍어놨던 점이가 좀 커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입니까? 아니 선생님 이게 뭐입니까? 이러니까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게가 표시가 이럴 뿐이지 병은 깊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좀 커지면 약이 또 다른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물어보고 그냥 이 손이 찌뚜만 준다 한단 말이야. 아 괜찮다고 그냥 그립대다. 세 번은 그렇게 갔어요. 세 번은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그냥 갔는데 네 번째 맨 만에 가니까에 이쪽 폐에 또 점 찍어져 있단 말이야. 그 양쪽 폐에 다 가구나. 예. 그 다음에 더는 못 참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 두 번째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 되겠다. 야 내가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담당 의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은 없대요. 이게 기술부 원장이 그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합니다. 그 기술부 원장실을 또 어떻게 찾아서 갔어요. 그 기술부 원장을 만나니까 기술부 원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릅니다. 어머니 이 아들을 나라에다 바쳤죠? 그러면은 나라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근데 그때도 북한이 사정이 어려웠어요. 지금 어머니 사회는 군부보다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예? 어머니 이 아들을 데려가면 어머니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인 줄 아세요? 어머니 이제 이 아들을 하나 데려가면 다른 가족들까지 다 힘들게 됩니다. 어머니 저희들을 믿으세요. 저희들을 믿고 전 두고 그냥 가래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 자식 이게 아이디어였다. 아구리에다 뭐 쳐야 이 새끼 말을 듣겠구나. 병원이 있잖아요. 이 결핵병원이 54호 결핵병원이 이제 한 개 호실에 10명을 책임진 조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 그 조장 아보고 내가 그랬지. 내 담배 한 막대기 주겠으니까 우리 아들을 좀 내가 같이 저기 문덕에 문덕에 우리 내 친언니 있는데 그 집에 좀 한번 하루 이틀만 좀 보내달라 이래까 갔다 오래요. 자기가 계속 인원보고를 한대요. 그 다음에 야근 있잖아요. 야근은 그 환자가 그 자리에 있겠으면 없고 말겠으면 말고 계속 머리맡에 있겠다 놓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 데리고 문덕을 떠났어요. 거기 다 같은 백리 구간으로 다 그렇게 됐을 때다. 야, 그 길 가는 게 세상에 버스 있어요? 무수게 있어요? 그래, 아무튼 걷다가도 또 지나간 자동차를 흔들어 세워서 또 조금 타고 가다가 어찌어찌 해서 언니네 집에 도착했어요. 우리 언니 보던 게 펑펑 온단 말이에요. 야, 니 아를 어떻게 키우나인데, 이거 어떻게, 어째 노는 군대를 갔냐. 그러면 우리 언니가 집에서 키우던 토끼를 잡아서, 토끼곰이 사람인데 용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약이니라, 우리 언니 참 마음이. 그거는 큰 도시에서, 백화점 상업 지도하다가 저기 뭔가 뭐. 감옥 갔다 나와서, 어떤 그놈이 도시 꼴보기 싫다고 내, 꼴보기 싫은 놈들이 많다고 이게 문덕에 와서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거 다 떼가지고, 우리 언니도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 우리 언니가 약을 써줬대다. 그래, 그 약을 먹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그때 우리 형부가 곤방 장연에 돌아가신 뒤란 말이에요. 우리 언니 하루 산 이거죠. 입살밥을 이렇게 해서, 거기는 벌방지대. 그렇지, 문덕 벌. 그래 해서 거기서 우리 한 이틀 밤 잤어요. 이게 언니, 내 지금 야를 집으로 용 데려가야 되는데, 딱 렘으로 줘야 저 기술부 원장이 허락할 것 같다. 이 말이 아예 나서 하루 결심하고,
언니 내 야를 데려가자고 거기 기술본장 만날까나 나라에다 아들을 맺겠는데 우린데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러면서 야를 아이 주는데 언니 내 생각이 내 물이 조금 들어가면은 때는 내 혼자 안 들어가겠다 우리 언니 그립디다 어떻게 할까 돈은 하나도 없다 내도 새끼 돼지를 두 마리 줄게 그거 가다가 청단 청 무슨 글자 있는 그 탄광이 그게 시장이 큰 거 있어요 노동자분이니까 탄광이 있는 그래 거기 가다가 팔아라 팔면 이게 돈이 그래도 얼마 나온다 그걸로 기술보험자인데다가 고일 담배랑 술이랑 준비해라 그래서 정말 그거 돼지 새끼를 이렇게 조만 잘게다 여줌대다 그거 맸어요 매부설에 우리 언니네 거기서 미신이 나와야 그 시장이에요 그래 거기서 또 소비 자동차를 타가지고 그 시장까지 왔어요 야 얼마나 우둔한가 봐요 그거 왜 자루에서 쏟아 놓겠어요 사람들이 빨리 보라고 와서 보라고 아니 볼 때는 자루를 여서 보일 끼지 급한 마음에 자루를 이렇게 쏟을까 내가 뜯겠구나 아이고 그 돼지 붙잡으려 다니는 게 사람이 세상에 돼지 못 잡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새끼 돼지 죽기 살기로 뛰는 거 야 발이 빠르고 뒷발이 빠르고 앞발이 빠르고 두 마리 산지 사방으로 뛰는데 아들은 아들대로 저쪽 놈 붙잡으려 뛰고 나는 내대로 지금 이쪽으로 뛰는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느라고 몰아주게 이렇게 붙잡으면 왜 꽤꽤꽤꽤꽤꽤 지름에 뻐둑질해서 미끄러워 그러니까 자루에 메고할까 모자무 싸고 똥도 싸고 할까나 이 돼지를 붙잡기만 하면 쫄쫄 미끄러워 놓쳐버린단 말이야 나는 그 돼지를 붙잡 그래도 꿈내를 붙잡기 못 잡았어 두 마리 다 잡아야지 잡았어요 들 데가 없지 빠르기도 빠릅디다 야 그놈이 새끼 돼지 고 괘씸스럽던 일을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그 돈으로 담배 막대기 술도 얼마 쌌어요 그리고 그것도 기술본장님 무슨 아들이 있겠지 생각하고 간식도 좀 샀어요 그리고 기술본장님 집을 찾아 찾아서 어두울 때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저는 그 어떤 높은 간부를 만나도 애돌지 않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 아들을 제 데다 맡겨주세요 제 무릎을 베고 죽으면 원이 없지 입영을 해서 병이 깊어서 죽을 땐 내 용서 없습니다 하늘이 따야 되고 따야 하늘이 됩니다 저는 눈에 그 다음엔 보이는 게 다 때려 죽입니다 저를 살인자로 만들겠습니까 아들을 전대 주세요 그래서 기술보험자의 그 다음날에 사인을 해가지고 사인 다 하고 태연수석이 또 복잡합니다 그렇지 그래 데리고 집에 왔어요 또 아들을 집에 와서 그 살리자고 제가 어떤 도강을 어떻게 했고 어떤 통염소로 잡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이렇게 영양 공급한 게 또 이게 몇 부작으로 나가야 되겠는지 도대체 야 여기까지입니다 야 그저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뇌물 병원에서 집에 가서 병 치료받는 것도 뇌물 뇌물 공화국 군대건 사민이건 다 뇌물입니다 하긴 김일성 족속이 제 나라 돈을 마음대로 뻑뻑 긁어가지고 그놈도 간부들한테 뇌물 아닌 선물이 뇌물이 어찌 보면 아 그렇지 전체 간부들에게 나 잘 받들어 하고 제 생일 때마다 제 생일 선물 드릴 없이 주는 거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도 뇌물이에요 자기를 잘 받들고 너네 나라 배반하지 말라고 전체로 예물로 주는 게지 온 나라를 선물 뇌물 없이는 굴러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강도 중에 김일성 족속 같은 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가 다 대화를 주고받는가 백날 정치평론 내리고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이 디테일 속에서 그 나라 쏘꼬병등 쏘꼬병등 그 모든 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눈에 보듯이 이 시청자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금 장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탄, 2탄, 3탄, 4탄, 10탄, 11탄, 100탄 거침없이 나갑니다. 예, 이 네 번째지. 4탄 말하자면 애통망극 아들 구하기 4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